아니 그 단체 채팅방에 뭐 서로서로 이렇게 연락 주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번 씨한테 잘 보이라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하는데. 아, 제가요? 예. 아, 그 관심 있어요? 이제 뭐 나이가 걔도 이제 나이가 있고. 아,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지 않느냐? 아니요, 걔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. 아, 관심 없어요?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좀 약하다. 나이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토토가 나오기 전으로 보거든. 토토가 전부야. 그렇지, 그렇지. 김정남 씨가 네. 행사 많이 다니셨잖아요. 네. 행사 멘트가 각 지방마다 다르다고. 뭐, 막 잠깐 틀어줄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. 네. 그러면은 뭐, 한 40대 정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토보의 김정남입니다. 오늘도 세 바퀴 나이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. 아시잖아요. 종국이 무지하게 바쁜 거. 얘 지금 중국에서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.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. 아, 오늘 물 좋아요. 아주, 오늘 가정을 버리시는 거 맞죠? 안녕하세요. 저거에 김정남이요. 너 다 아시겠지만 종국이가 조금 바빠요. 막 뛰어댕긴 게로. 그 뭐 어쩌고서 이제 먹고 살라면 또 혼자 이렇게 퍼고 뭐 그러는 거지. 갑시다. 아니 김정남 씨,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공인중개사 시험도 봤었어요? 네, 제가 저 1차는 붙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1차가 부동산학개론이랑 민법. 오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 1차, 2차를 같이 봐요.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붙으면은 이제 정말 가수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가겠다 생각했는데. 아, 공인중개사로? 네. 1차만 붙고 2차를 떨어진 거예요. 아,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. 아, 잘하셨어, 잘하셨어. 근데 공인중개사 왜 떨어진 거예요? 아니, 그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떨어져서 다음에, 다음 연대 2차만 보면 되는데. 아. 2차 힘들어요? 2차가 더 쉬워, 사실. 아, 2차 더 쉬워. 둘이 따로 얘기하세요.